안녕하세요. 큐레이터 담비입니다. 요새 워드프레스를 많이 설치하고 계신 것 같은데, 그 워드프레스는 보안 문제도 오로지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. 개인 홈페이지고 개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버 자체도 개인이 서버를 빌리는 개념이고, 서버 자체 내에서 어떤 기능이 있어서 보안을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, 워드프레스 자체가 보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보통 설치하거든요. 근데 그 로그인 페이지가 기본 wp-admin으로 되어 있어요. wp-admin. 이거를 다른 곳으로, 다른 링크로 변경해 주는 플러그인이 change wp-admin 로그인이거든요. 이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그 좌측 설정에 고유주소 이런 란이 고유주소 밑에 이렇게 나타나요. 이렇게 있고, 이사 본인이 지정한 로그인 페이지를 임의로 작성하시면 돼요. 이 주소가 다른 걸로 변경이 돼요. 이 주소는 기본 주소이기 때문에 로그인 관리자 페이지를 누구나 다 알아요. 기본적인 것 때문에 대부분 안 바꾸죠.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. 그리고 만약에 이 주소가 틀리면 여기로 딴 데로 가는데, 이건 굳이 빼주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는 주소를 다른 주소를 써서 그냥 홈페이지로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요. 요거를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거 뭐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약간은 막아주긴 하니까요. 그 다음에 이게 워드펜스라고 예기치 않은 접속을 실시간 차단해줘요. 그 누군가 홈페이지에 내가 모르는 주소를 접속을 하는데 그 접속 실패 내역하고 접속 시도 뭐다 기록이 돼요. 이거를 누군가 이상하게 접속할 때마다 다 차단시키는데, IP 전체를 그냥 영구적으로 차단시켜버리는데, 2011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이때까지 거의 한 4천에서 5천번을 접속을 시도를 했어요. 누군진 모르겠어요. 뭐 중국, 말레이시아, 아프리카, 대부분의 국가는 다 들어가는데, 미국도 있고 아르헨티나, 별의별 국가에서 다 접속을 시도를 해요. 이유는 모르겠어. 이걸 왜 개인 홈페이지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그런 시도가 있으면 이 워드펜스가 그걸 다 차단하고 IP를 기록을 해요. 그 IP가 기록이 되면 이제 블로킹이라는 데서 요 IP를 그냥 연구거든요. 이거 한글로 나오면 퍼머넌틀리예요. 그걸 영구적으로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. 제가 쓰는 건 요거고, 다른 플러그인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, 어쨌든 보안 플러그인은 꼭 설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거를 설치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로지 본인 책임이고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거니까, 최대한 보안 플러그인은 설치해 주는 거죠. 여기 2단계 다른 기능이 있는데, 이 워드펜스에 2단계 인증이 있어요. 뭐 대부분의 사이트가 그렇죠.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지메일 같은 거, 뭐 2단계 인증은 뭐 어떤 OTP 같이, 은행 OTP 같이 6자리 숫자가 랜덤으로 계속 바뀌거든요. 설 단위로 그 숫자를 입력해야 관리자 페이지로 로그인을 할수 있어요. 그런 기능을 여기서 무료로 제공하거든요. 저는 유료는 써보질 않아서. 일단 이두 가지, 워드프레스가 보안 위협을 많이 당해요. 일단 이 관리자 페이지가 오픈되어 있는 거, 무작위 비밀번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, 어드민을, 관리자 이름을 어드민으로 해두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러면 그냥 털리겠죠? 요거 주소 꼭 바꾸시고, 비밀번호 최대한 길게 하시고, 2단계 인증, 뭐 워드펜스 이거 설치해서 2단계 인증하고, 이까지는 뭐 설치나 뭐 설정법 같은 거는 유튜브나 구글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.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모르면 본인도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. 일단 요게 설치가 좀 까다로우시면 뭐 워드펜스라도 꼭 설치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이상 큐레이터 담비였습니다.